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2020년 사순절을 맞아서 또 뜻하지 않은 방학을 맞아서 우리가 유익하게 시간을 보내는 방법, 온라인 예배, 또 매일매일의 말씀 묵상, 그리고 요즘 아주 핫하게 떠오르는 영화부, 유치부, 유초등부 예배, 그리고 이에 경쟁해서 떠오르는 중고등부 예배, 그리고 오늘 드디어 성경 파노라마 초신자를 위한 시간, 여러분과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가정에서 준비됐습니까? 그러면 한번 함성 한번 질러주세요. 이야, 오보젤 레스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성경 66권 하나님의 구원에 복된 말씀 저희들에게 잘 깨달아져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또 믿음의 아들, 딸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경제난과 또 질병의 여러 가지 두려움들 하나님 저희 가운데에서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주님 좋은 날을 주옵소서. 아멘.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시간은 구약 성경에서도 창세기 중에서도 첫 번째 파트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예, 먼저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죠? 66권. 네, 66권인데 구약 성경은 몇 권이에요? 39권. 그럼 66권에서 39권을 빼면 신약 성경은 27권. 네, 39, 27. 예. 그래서 39권, 27권. 그렇게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죠. 구약 성경은 원래 히브리어로 쓰여진 성경이었어요. 39권인데 우리가 쓰는 성경하고는 조금 달라요. 순서가 달라요. 내용은 다 같은데 히브리 성경도 39권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나누면 율법서, 토라, 그리고 예언서, 느빔, 성문서, 케투빔 이렇게 세 구분으로 되어 있고요. 그 대신에 순서가 좀 달라요. 근데 우리 기독교 개신교회는 주후 1세기경에 알렉산드리아에서 헬라어로 번역된 70명이 번역했다 그래서 70인역, 그래서 셉투아진타 그렇게 부르죠. 그 성경을 오늘까지 각 나라 말로 번역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39권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첫 번째는 5경 5권.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제 아내 이름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 그렇게 5권이 5경이고 그 다음에는 역사서. 역사서는 12권이죠. 제가 다 외울 수 있으려나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성공했네요. 12권이 역사서이고요. 그 다음에 17권이 예언서예요. 17권 어떻게 하지? 예,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애가,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그리고 하박국, 스바냐, 스가랴, 말라기. 하나가 빠졌나요? 그쵸? 예. 17권. 그게 뭐라고요?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그리고 시가서가 빠졌네요. 그 사이에 시가서가 있죠. 시가서 지에서는 5권이에요. 뭐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39권입니다. 예. 그런데 이 5경과 역사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로부터 에스더까지 가는 그 역사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구원을 베푸셨는가, 하나님의 구원 행위, acts of God, 하나님의 행위를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리고 예언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words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칠판이 있으니까 한번 써보면 예, 오, 이것은 위로부터 아래로 예, 그리고 여기에 시가서 지혜서는 여기에 대한 이스라엘의 응답, response. 예. 예. 구약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과 인간으로부터 올라가는 예, 응답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구약 성경을 크게 얘기한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 아, 제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인류의 전부여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모델을 통해서 예, 하나님은 우리 한마음교회를 통해서도 디아스포라 가운데 디아스포라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 줄 거예요. 그걸 우리는 모델이라고 말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과의 관계 모델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주는, 드러내준다, 감추는 게 드러난다, 그걸 계시죠. Offenbaren, 예, reveal. 그래서 계시. 예,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계시의 책이면서 동시에 그 가운데서 우리가 드러나요.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그래서 인생의 거울이라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이제 구약성경 중에서 우리가 처음에 공부하게 될 다섯 권의 책을 오경이라 한다 그랬죠. 오경이란 말은 그리스 말로 펜타튀크, 즉 다섯 개의 두루마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 다섯 권의 책의 저작에 예, 관련돼 있어요. 그가 책임을 가지고 이 신명기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이끌고 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그 모세오경의 대표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이라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데 히브리어로는 토라, 율법이라고도 부르죠. 토라라는 말은 원래 가르침, 교훈 뭐 그런 뜻인데 오경을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예, 우리가 오경, 예, 오경, 펜타 그렇게 부른다 그랬죠. 그런데 예. 이 오경에는 각 권의 제목이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은 이것과는 달라요. 왜냐하면 히브리어에서는 어떤 문화이냐면 책에나 어떤 그 한 챕터에 제목을 붙일 때 그 문장의 첫 단어를 제목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제목은 우리는 Genesis, 그렇죠? 계보, 기원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그리스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는 헬라 문화죠. 가장 대표적인 문화였던 히브리 문화, 헬라 문화. 히브리 문화는 첫 단어를 따서 한다. 그리고 헬라 문화는 핵심 주제를 따서 한다. 창세기 핵심 주제, 그래서 기원이라는 면에서 그리스어는 Genesis.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라고 이름을 거기서 번역해서 붙였고요. 히브리어 제목은 뭐냐면은 베레시트예요. 창세기. 그건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라는 말은 한 처음에. 그게 베레시트예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그렇게 가는데 그래서 첫 단어를 따서 이제 베레시트라는 창세기 제목을 정한 거예요. 예, 출애굽기는 출애굽한 거죠. 그것은 엑소더스에서 번역한 거죠. 탈출이라는 말.
히브리어로는 그러나 역시 출애굽기 1장 1절에 나오는 얘기를 그대로 따서 벨레쉐못, 그리고 이름들은 다음과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재미없죠? 넘어가겠습니다. 예,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물론 있지만 여러분이 그것만 아시면 되겠어요. 지금 우리가 붙인 성경의 제목은 70인역 헬라어 성경의 그 핵심 주제를 딴 말에서 왔다. 네,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창세기로 바로 들어갈 건데요. 이제 내일이나 혹은 모레부터는 우리 교회 학교의 인기 목사님들을 깜짝 등장시켜서 저희가 재밌는 퀴즈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도 기대가 됩니다. 자, 창세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진도가 빠르죠. 우리 30분이니까 굉장히 빨리 나가야 되는 거죠. 창세기. 자, 창세기는 몇 장까지 있을까요, 여러분? 50장까지 있죠. 예. 50장까지 있는데 창세기는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1장에서 11장까지. 그리고 12장에서 50장이니까 50장까지죠. 예. 그렇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첫 번째 대목을 공부를 할 건데요. 1장에서 11장까지를 뭐라고 부르느냐? 원역사라고 불러요. 혹은 태고사라고도 부릅니다. 이 원역사라는 말은 프리히스토리예요. 역사 이전의 이야기. 그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역사로서 생각하고 추론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보다도 훨씬 더 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원역사, 태고사라고 부르고 12장에서 50장까지는 뭐라고 부를까요? 예, 거기에는 적장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적장사. 그래서 적장들의 이야기. 예. 트라이벌 히스토리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한 가족들의 이야기죠. 그래서 패밀리 히스토리.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이해가 편하겠어요. 자, 먼저는 1장부터 11장까지 원 역사. 예. 원 역사는 창세 때부터 그리고 바벨탑의 이야기까지가 원역사예요.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역사적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물론 하시죠. 그러나 우리들은 그걸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마치 시와 같아요. 시는 어떻게 하죠?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그리고 어머니. 어떻게 별 하나의 추억을 다 집어넣어요? 어떻게 별 하나의 사랑을 다 새겨넣느냐고. 그러나 시인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담아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마치 거대한 하나님의 시집과 같이 쓰여진 거예요. 역사를 훨씬 넘어서는 이야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없던 이야기거나 비과학적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초과학적인 이야기인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시인이거든요. 과학이 담아낼 수 없는 그 이전의 큰 이야기가 이 원역사.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라는 거죠. 예. 먼저는 그 다음에 천지창조 얘기를 해야 되겠죠. 천지창조. 예,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천지창조. 천지창조 이야기는 창세기 1장에서 2장 사이에 있는데 두 가지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예, 두 가지 얘기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이야기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4절 전반부까지. 왜 한 절을 그렇게 나누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야기가 나눠져 있어요. 2장 4절 전반부까지가 천지창조 이야기의 첫 번째 이야기고요. 그 다음 2장 4절 후반부부터 25절까지가 두
두 번째 천지창조 얘기. 천지창조 얘기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예. 성경을 벌써 두 번 이상 읽으신 분들은 알았을 거예요. 근데 처음 읽는 분들은 막 정신없어 진드나가야 되니까 모르죠. 예. 두 개가 얘기가 돼 있는지를 몰랐을 거예요. 제 먼저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몇 절까지요? 14절 초반부, 초반부를 보통 예, 영어에서는 A, 후반부는 P 그렇게 표현해요. 예, 그것도 모르신 분 계셨죠? 예, 알려드리는 거예요. 공부해서 남자나 예,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잘못했어요. 14절 2장 4절이죠. 죄송합니다. 예.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4절 후반부까지 그리고 창세기 2장 4절 후반부에서 25절까지가 예, 천지창조의 두 가지 이야기가 된다 그 말이야. 예. 먼저 첫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주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망원경으로 보는 것 같아요. Cosmological Perspective, 그죠? 예, 우주론적인 그런 시각으로 큰 천체 망원경으로 바라보는 창조의 이야기. 여기에는 하늘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4절 후반부부터 25절까지 이야기는 이제 인간에 대한 창조 이야기. 그래서 그것은 땅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마치 현미경으로 자세히 보는 것과 같은 예, 성경이 너무 짝이 맞고 그리고 분명한 대조에 의해서 잘 기록이 되어 있죠. 예, 그리고 또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창세기 1장 1절은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어로 이 말은 예, 몇 단으로 되어 있을까요? 네, 일곱 단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일곱은 완전수예요. 창조는 며칠 동안에 이루어졌죠? 6일 동안. 틀렸습니다. 7일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예, 6일 동안 하나님은 예, 우주와 생명을 창조하시고 7일째는 안식하고 쉬셨는데 그래서 그날은 공친 날이 아니고 안식일은 창조가 완성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에는 그 모든 것이 완성되고 충만하고 그리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창조는 7일. 그래서 7은 완전수예요. 창세기 1장 1절은 그래서 히브리어로 일곱 단어 완전수로 되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예. 성경은 그렇게 아주 주도면밀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베르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인 벳 하레츠. 발음은 별로 좋지 않지만 예.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을 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7일 동안 뭐를 창조하셨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나중에 다 이제 퀴즈로 우리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니까 첫째 날에는 빛을, 둘째 날에는 물과 궁창을, 셋째 날에는 땅과 채소를, 넷째 날에는 광명을, 다섯째 날에는 오족과 조류를, 여섯째 날에는 짐승과 인간을, 그렇죠? 짐승, 개, 고양이, 사자, 그리고 티라노사우루스, 뭐 이런 거. 그리고 인간을.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안식. 예, 그래서 창조의 절정을 이루시고 창조를 기억하고 창조주를 높이게 만들었다. 그런 거죠. 그런데 창조의 순서를 가지고 보면은 재밌는 게 있어요. 예.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셨다고 그랬죠? 빛을 어둠과 구별해 내셨어요. 구별해 냈어요. 하나님은 구별하는데 달인이야. 그래서 어둠이, 빛이 드러나기 전에 거기에 이렇게 어둠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둠에서 빛을 구별해내신 하나님. 둘째 날에는 물과 궁창을 만드셨는데 하늘과 바다, 창공과 바다를 예, 검푸른 바닷가에 비가 내리면 무엇이 하늘이요 무엇이 바다인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창공과 바다를 구별해내셨습니다. 둘째 날이었고요. 세 번째 날에는 예 물과 육지를 구별해내셨습니다. 멋지죠? 예, 하나님의 창조는 바로 이와 같은 예, 구별하심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네 번째 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날에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예, 네 번째 날에는
예, 첫 번째 날에 빛을 구별해 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빛 가운데 뭐를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을 채우십니다. 아, 이게 엄청 시적이고 또 멋지잖아요. 또 두 번째 날에는 뭐를 만드셨어요? 예, 창공과 바다를, 예, 물과 궁창을 만드시고 그리고 창공과 바다를 구별해 내셨는데 그 바다와 창공에다가 여러분 뭐를 채우셨을까요? 어족과 조류를 채우셨다. 고등어밖에 생각하지. 대구, 참치, 그리고 막 예, 흰수염 고래, 막 상어, 막 가자미, 막 전부 다 슈타인부트 막 이런 거 다 갖다 막 채우신 거예요. 채우신 거예요. 바다에 콱콱 채우시고. 그리고 셋째 날에는 뭐를 만드셨죠? 땅과 채소를 만드시고 물과 물을 바다와 땅을 구별하셨는데 그래 이제 거기에다가 동물과 인간을 땅에다가 동물과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채우신 거예요. 구별하시고 채우시고 하나님의 창조는 절묘하죠. 아 그리고 이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동안에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시작하십니다. 언제부터 축복하신 줄 아세요? 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다섯째 날부터 축복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다섯 번째 날. 예, 즉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시면서 비로소 복을 주시기 시작하세요. 1장에 보니까 큰 바다 짐승과 물에서 번성한 모든 생물 종류대로 날개는 모든 새 종류대로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여 번성하고 여러 바닷물에 새들은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여섯째 날에 동물과 사람을 지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축복하셨습니다. 축복하셨어요.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네, 축복은 창세기의 중심 주제예요. 하나님은 특별히 이 동물들과 인간, 안식일 그리고 아담과 노아와 그리고 믿음의 적장들을 축복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예, 하나님께서는 1장 26절에 뭐라고 되어있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Image of God. 예,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것은 뭘까? 그대로 인간을 만드셨다고 그랬는데 예, 고대 근동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은 왕을 표현할 때 쓰던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왕과 같은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 가지. 첫 번째는 존귀하다.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서 내적으로 존귀하다. 두 번째로는 예, 평등하다. 그런 거예요. 평등하다. 그건 뭐냐면 모든 인간에게 차별이 없다. 역할은 다르죠. 그러나 차별이 없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육하여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자연과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말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예,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실 때는 땅의 티끌 가지고 예. 땅은 아담아라는 뜻인데 그걸 가지고 아담을 만드셨어요.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아담의 이름은 아담, 땅은
아담아. 아, 그래서 아담아. 그게 아니고, 예, 아담아라는 말은 땅이라는 말이에요. 땅의 티끌 가지고 만드셨는데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니쉬마라는 생기를 훅 불어넣으셨어요. 그런데 그건 그냥 생기였지만 나중에는 예,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숨만 쉰다고 인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생기를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인간은 그렇게 창조됐어요. 예, 누가 먼저 창조됐어요? 아담이 창조됐고요. 그 다음에는 누가요? 예, 그의 짝인 하와가 창조됐습니다. 에덴의 동산에, 예, 그 에덴 동산은 동쪽에 있었다. 동쪽은 생명을 가리키는 성경의 그런 방향이죠. 그래서 그 생명이 있는 곳 에덴에다가 아담과 하와를,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 돕는 배필이에요. 에젤 크네그도, 그들에게 배필을, 돕는 배필을 주셨어요. 예, 근데, 예,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돕는 배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예, 돕는다, 에젤이라는 말, 그리고 이 크네그도, 는 파트너라는 말이죠. 네, 파트너라는 말인데 이 돕는다라는 말, 그리고 이 파트너라는 말은 동등하다는 말도 있지만요, 그 다음에 반대한다는 말도 있대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이 동등한 배필, 동등하다는 말은 같다는 의미라네요. 오. 남자 여자는 같을 수가 없죠. 같을 수가 없지만 그 가치가, 하나님이 주신 가치가 동등하다 그런 건데, 가끔 가다가는 또 반대한다는 뜻도 있대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그래서 가끔 반대를 하나 봐요. 예, 반대를 하면서 서로 돕도록. 예,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좀 반대를 하더라도 예, 하나님께서 잘 도우라고 하신 얘기다. 그래서 예, 저는 제 아내가 가끔 반대를 해도 예, 잘 순종하고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주신 거다. 반대하는 배필로 주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통로로, 나중에 에젤을, 이 돕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표현할 때도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을 이루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서로를 도와준다는 뜻으로 주신 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그죠? 물론 도움을 받고 싶지만 아직 때가 이르지 못한 분도 계시죠. 그러나 아니야, 나는 그 도움을 받기 싫어. 그건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하는 행위가 되니까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몇 번 했어요? 끝났어요. 예, 여기까지 우리는 지금 천지창조와 인간의 창조 이야기를 같이 나눴고요. 이제 놀라운 반전, 인간의 타락 이야기. 에덴의 동편으로 천사들의 화연검을 들고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타락의 이야기.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또 어떻게 구원의 이야기를 펼쳐가시는가. 그 얘기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